균을 우리가 그냥 매일 수천억의 저기를 내뱉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네. 사실은. 어? 근데 그 균이 크게 나누면 병원균하고 유익한 균을 나누는데 비타민C를 많이 먹어서 대장까지 통과하게 하면요. 유익한 균으로 많이 바뀌어요. 아, 그걸 제가 실험을 해보면 거의 99%까지 바뀌어요. 네. 야, 네. 이제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 사실 네. 오기 전에 비타민C 먹고 왔거든요. 네. 아, 2g 정도 한꺼번에 터놓고 왔는데 네. 집에 가서 또 먹어야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영상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러면 네. 나는 그러면 어떻게 메가도스를 시작해야 될 것인가? 네. 그거 좀 조언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정확히 네. 제가 한번 제가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네. 네. 저는 이제 말하자면은 비타민 어린이 아니요 비린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어쨌든 그 처음에 걱정들을 하세요. 비타민C가 산성이잖아요 어쨌든. 네. 그러니까 위가 좀 안 좋으신 분들은 네. 비타민C를 먹었을 때 혹시라도 위염이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거 걱정하시는데 네. 그런 분들은 평소에 또 위가 약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은 중성 비타민이라는 게 있습니다. 버퍼드 비타민이라고 그래가지고 버퍼드 비타민 네. 네. 칼슘이나 마그네슘으로 이제 중화시킨 거죠. 네, 네. 네, 그런 비타민을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구매하시면 네. 그거를 드셔도 크게 문제가 없고요. 가루인가요? 캡슐인가요? 캡슐로 뭐, 그러니까 이제 버퍼드 비타민 같은 경우는 주로 알약입니다. 알약. 네. 알약입니다. 그래서 알약을 삼키기 괜찮으시다면 제일 걱정하시는 게 사실 제가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속 쓰리지 않냐 그렇게 네. 많이 먹으면 네, 네, 네. 그 문제가 첫 번째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중성 비타민을 드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은데 이걸 드셨을 때 부작용이 있잖아요. 부작용이라는 네. 게 네. 유일한 부작용이 위염 위산하고요. 그다음에 그 대장 습관이 바뀌는 거예요.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그 대장의 균들이 바뀌기 때문에 이게 변비가 생길 수도 있고 설사를 할 수도 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중성 비타민 중에 칼슘이 들어 있는 거를 드시면 이제 약간 변비가 생기는 경향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냥 중성 비타민이 아니고 그냥 비타민을 드시면 약간 설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좀 심해지면 네. 처음에는 약 용량을 한 1g 정도. 2g은 좀 많고요. 1g부터 먼저 시작해 보고 그다음에 좀 적응을 하면 그다음에는 증량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중성 비타민을 좀 드시다가 몇 달 두세 달 이상 드시다가 어느 정도 적응을 하시면 그때부터는 중성 비타민이 아니라 그냥 일반 비타민을 드시면은 네. 되고요. 네. 그리고 그 보통 지금 박사님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제 요새 그 알약으로 나온 형태가 있고 또 이렇게 가루 형태로 네. 돼 있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가루 형태가 더 어떤 부분은 건강적인 부분에서 괜찮다 그런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내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보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 중성 비타민C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칼슘도 붙을 수 있고 마그네슘도 붙을 수 있고 소듐, 나트륨도 붙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내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당부드리는 거는 가급적이면 칼슘이 붙은 걸 드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나트륨으로 된 것도 있어요. 소듐 아스코베이트. 네. 나트륨이 붙은 그것을 먹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방광암이 늘어난다라는 보고가 있을 수 있었어요. 그 왜 그러냐면요. 아시는 것처럼 소듐은 1급 발암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일본이라 위암이 많은 이유가 짠 음식 때문에 짠 음식이라는 게 뭐 소듐이거든요. 소듐. 맞습니다. 소듐이 굉장히 중요한 발암물질이에요. 그게 지나친 농도가 되면은 그래서 지나친 농도를 오랫동안 노출이 되면 암을 일으킵니다. 그건 뭐 학문적으로 잘 알려진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소듐 아스코베이트는 권할 수가 없어요. 아, 네. 왜냐면 많은 양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나트륨이 붙은 걸 먹는 건 곤란해요. 저는 그래서 그다음에 마그네슘도 사실은 굉장히 칼슘보다는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중성 비타민 C는 제한적으로 드시려는 거예요. 그냥 계속 중성 비타민 C 드시지 말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중성 비타민 C를 듣고 어느 정도 위가 튼튼해지면 바로 그냥 그러니까 아스코르빈 산을 드시라는 건데 가급적이면 칼슘을 드셔라. 칼슘 아스코베이트를 그리고 실제 제가 그렇게 권유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중성 비타민 C를 다 칼슘 아스코베이트로 만들고 있어요. 아, 예. 그게 네. 그러니까 또 나이가 들면 칼슘 보완도 좀 해줘야 돼. 따로 칼슘 제품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그래서 일석이조 효과도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아까 가루 제품하고 이제 정제 제품 뭐가 나냐. 사실은 가장 바람직한 건 가루예요. 근데 문제는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이걸 저도 그게 이론적으로 좋기 때문에 너무 시고 힘들어서 먹기가 얼마나 신지 시다못 때 너무 써요. 쓰죠. 나는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세요. 가루는 순수한 비타민C예요. 다른 게 아무것도 안 섞이잖아요. 네네. 최고예요. 그래서 나는 신 거 좋아하시는 분은 가루를 드시는데 저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서 먹을 수 없어 할 수 없이 정제를 택한 건데 정제는 아시는 것처럼 비타민C 자체는 정제가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거기 부용제라는 부용제를 넣어요. 근데 그게 뭐 거의 100ml 이상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안전한 거를 뭐 넣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원래 그 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것보다 많은 걸 그쵸. 보통 1g 먹으라고 돼 있잖아. 거기에 한 알 정도야 그거 먹어도 되는데. 그렇지. 한 알 정도는 괜찮은데 예컨대 막 저처럼 12알을 먹을 때는 부용제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부용제가 어떤 효과를 미칠지 저는 제가 먹어보니까 뭐 괜찮기는 하는데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루로 드실 수 있으면 가루로 드시라는 걸 권하는데 100%짜리 난 도저히 나는 평생을 그 쓴 한약을 먹고 살 수 없다. 뭐 이러시는 분은 정제를 드시는 게 좋다고. 저는 가루 먹고 있습니다. 바로 먹는 게 최고예요. 먹는 시간, 타이밍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공복보다는 식후를 원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요것도 이제 우리 반 원장이 설명해도 되긴 되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제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비타민C가 산이기 때문에 속 아시잖아요. 속쓰림 체험은 절대 안 먹습니다. 안 먹죠. 진짜 절대 안 먹어요. 속쓰림 못 드시죠. 나 속쓰려서 안 먹는 사람은요 아무리 권해도 안 먹어요. 그래서 속쓰림을 체험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아침, 점심, 저녁 식사에 맞춰서 드시라고 그러는 건데 사실은 그거는 약동학적인 결과에 의하면 비타민 C는요 딱 6시간 사이클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3시간 되면 혈중에 올라갔다. 절정에 달하고 3시간 지나면 원래 그게 중요한 과학적 백그라운드예요. 그게요. 그래서 6시간 간격인데 6시간 간격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좋은 건 식사 때마다라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제일. 왜 그러냐면 왜냐면 우선 잊어버리질 않을 수가 있다는 거. 그냥 아무 때나 먹으라 그러면 잊어버려요. 근데 식사 때마다 먹으라 그러면 우선 덜 잊어버려요. 실질적으로 그런 이유도 있어요. 두 번째는 비타민C가 위암을 예방하는 굉장히 중요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래요. 그냥 식사와 관계없이 먹는 것도 비타민C 효능을 체험할 수 있지만 식사와 함께 하심으로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잘 알려진 이제 발암물질. 그러니까 사실은 그 위암이라는 거는 음식이 위에 섞여서 두세 시간 섞이는 동안에 발암물질이 여러 가지가 알려져 있지만 아무튼 그중에 나이트로사민이라는 건 너무나 유명하거든요. 그거는 비타민C가 섞이면은 확실히 그건 뭐 예방의학책에서나 내과책에서나 다 나올 정도로 교과서에 나올 정도로 뭐 잘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반드시 그래서 저는 그러잖아요. 식후가 아니고 식중에 먹어라. 반찬처럼 먹어라. 그런 얘기까지 하는 게 그거예요. 반찬처럼. 반찬을 식후에 먹는 사람은 이상하죠.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비타민C는 반드시 식사와 그리고 저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비타민C를 먹으면 오히려 더 뭐 위험이 나빠지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죠. 저는 제가 거의 40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비타민C를 드시고 좋아진 분들이 너무나 많고 가족들 중에도 위장병 때문에 서울대를 평생 오시다가 비타민C로 위장병을 고치고 안 오시는 우리 형수도 있고 맨날 간증을 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전화를 받는 사람 중 10명 중에 7, 8명이 나한테 1, 2년 뒤에 이제 저도 완전히 비타민C 맨이 됐습니다. 박사님 근데 밥 먹고 나기만 하면 배가 고파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위장이 튼튼해졌다는 얘기예요. 위장이 튼튼하지 않은 사람은 맨날 배가 안 고파요. 그쵸. 여기 그대로 있고. 근데 위가 튼튼해가지고 그냥 바로바로 내보내는 사람은 먹고 돌아서면 배고픈 거야. 아우, 그래서 살쪄서 죽겠다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7, 8명이에요. 잘 드시면 위장이 튼튼해지잖아요. 그러면 역류성 식도염도 좋아져요. 역류성 식도염이 사실은 위에서 문제가 생겨서 위산이 많이 나오는 것 때문에 위산이 역류된, 위산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역류가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니, 식도라는 데는 우이산의 공격을 받는 데가 아니에요. 거기는 이 강한 과열균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못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산이 많은 사람들은 열려서 네.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산이 많은 상태라는 건 위장이 망가져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비타민C는 어찌됐건 간에 지금 사실 위장약이 없잖아요. 대부분이 증세 없애는 거죠. 속쓰림 없애는 약이지 위장 치료제는 사실 그 별로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저도 의대를 나왔지만 배웠지만 위장 치료하는 약이 어디 있어요? 증세 없애는 약이죠. 그러니까 근데 비타민C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은요. 위장을 치료하는 근본적인 치료하는 약 중에 하나인 거예요. 왜? 끊임없이 음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발암물질이라는 게 위장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줄여준다는 얘기는 위장 치료해주는 거예요. 결국은 위암 예방에도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네.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작용에 대한 거. 그러니까 이제 고용량으로 먹었을 때 요로결석이 네. 증가할 수 있다라는 네. 거. 그 다음에 신장 기능이 나쁘신 분이 먹는 거라든가 혹시 간이 안 좋은 분들이 먹는 거. 네. 이때 메가도스를 어떤 식으로 좀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 네. 그거는 정말 비타민C에 왜 내가 비타민C를 30년 연구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그렇게 비타민C를 가벼운 물질로 생각해서 그래요. 돌은 결석이 생기는 거는 근거는 있어요. 근데 네. 제가 30년 이상 먹으면서 보니까 돌이 안 생기던 분은 비타민C 아무리 먹어도 돌 안 생겨요. 아. 그런데 나는 돌로 한번 결석으로 한번 쓰러진 적이 죽다 살아난 적이 있다. 그런 사람은 조금 빈도가 잦아져요. 그건 왜 그러냐면 한번 있던 분들은 빈도가 그렇죠. 올라갈 수 있다. 그렇죠. 안 생기던 분은 안 생겨요. 안 생기던 분은 안 생기고. 이제 아 내가 과거에 한번 그때 고생한 분 그분은 3년에 한 번이었던 게 2년에 한 번 또 1년에 한 번을 두루 이게 간격이 좁아지는 걸 확실해요. 그 왜 그러냐면 비타민C가 대사되고 나올 때 나오는 산물이 수산이라는 거인데 한국 사람에게 제일 많은 돌이 수산화 칼슘이에요. 그러니까 원료를 공급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네네. 빨리 생기지. 아이 근데 아시잖아요. 돌은 비타민C 안 생겨도 생기는 분은 계속 생겨요. 그래서 아주 유능한 비뇨기과 의사에게 물어보세요. 물을 많이 먹는 수밖에는 길이 없다. 아 그리고 아시잖아요. 돌은 언제 쓰러져 들어오는지 아시죠? 네. 한여름에 쓰러져 들어와요. 네. 탈수됐을 때. 예. 네. 겨울에는 절대 응급실에 결석 환자 안 옵니다. 왜? 소변을 자주 보니까 돌이 만들어져도 다 빠져나가거든요. 근데 여름에는 땀으로 다 나가니까 소변이 천천히 나가니까 그러니까. 모이는 동안에 돌이 커지는 거예요. 커진 놈이 걸리기 때문에 아픈 거 아니에요? 물을 좀 자주 드시면 저는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비타민C를 드실 때는 물을 많이 드셔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할 수 없어요. 네. 내가 결석을 알아본 사람은 절대 안 먹어요. 그럼 물을 얼마나 많이 먹어야 되나요? 요즘은 한 시간에 한 번씩 화장실 갈 정도로 먹어야 돼요. 중간중간에 물 네. 이걸 들고 다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네. 드시라는 거지. 물 많이 먹는 게 좋죠. 네. 아니 뭐 의료계에서 제가 보니까 10명 중에 의사 선생님 7, 8명은 물 많이 먹는 게 좋다고 그러고 꽉 2, 3명이 반대라더구만. 그럼 주류는 물을 네. 많이 먹는 게 건강에 좋다는 게 의료계에 제가 보기에는 저기예요. 네. 통계인데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간은 정말 이것도 정말로 제가 따로 한번 강의를 해야 될 내용이긴 한데 간은 유일하게 지구상에 있는 약 중에서 손상된 간을 빨리 회복시키는 게 비타민C예요. 예. 자 지금까지 우리 두 분께서 비타민C에 대한 그 많은 연구자료와 함께 또 경험까지 말씀해 주시는데 많은 분들이 영상 보시면서 네. 너무 큰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 네. 저도 사실 비타민C 메가도스를 꾸준히 하다가 안 하다 하다가 했는데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네. 일단 두 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아, 네. 네, 그리고 다음에 또 더 네. 좋은 이야기를 한번 또 함께 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할 얘기가 무궁무진합니다. 네. 사실은. 네. 아이고 이제 시작이에요. 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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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